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루어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조금 전 오후 6시에 마감됐습니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31.28%로 집계됐습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되고 치른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인데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막바지 주말 유세에 나선 여야 모습부터 김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부산, 울산, 경남의 격전지를 잇따라 찾아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야권이 선관위의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를 희화화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대파 흔들면서 희화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 한 게 있습니까?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이런 거 들고 투표장 가도 되겠습니까?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을 거듭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여성 혐오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이나 여성 혐오 의식은 한 명의 불량품의 실수라든가 일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중성동구와 경기 용인, 이천 등을 돌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이 대표는 포괄적인 윤석열 정부가 칼틀막, 입틀막도 모자라 파틀막을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투표소 들어갈 때는 이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사전투표 혹시 가시면 오른쪽 왼쪽에 대파는 빼고 쪽파만 붙여가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국정 실패의 책임이 있는 여당이 이제 와서 표를 읍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울고 혈서 쓰고 엎드려 절하고 악어의 눈물을 흘려도 결코 그 가짜 눈물에 그 가짜 사고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어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아가 지난 1월 이재명 대표의 비극적 정치 테러까지 선거에 소환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의 반칙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환자들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같은 지역의 최고 병원을 외면한 채 무작정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